사용하게 될 허니팟 제품입니다. 오늘은 풀코트가 아닌 위쪽을 남기고 반달 모양으로 바르는 프렌치를 해볼 건데요. 서브에는 딥프렌치도 그려볼게요. 본더를 바르고 자연 건조 시켜주세요. 전체적으로 베이스 코트를 발라주세요. 베이스 코트를 전체적으로 발라주신 후에 30초 큐어링 해주세요. 저희 허니팟 파스텔 퍼플이죠? 클래식 HP10 젤을 반달 모양으로 원콧 발라주세요. 다른 서브 손가락에는 깊게 파인 딥프렌치를 그려볼게요. 손톱이 금세 자라기 때문에 옐로우 라인보다 위쪽으로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프렌치를 그리실 때는 붓만 돌리지 마시고 손가락도 천천히 같이 돌려주시면 좀 더 쉽게 예쁜 프렌치를 그리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다른 손가락에는 풀코트를 발라주시고 30초 큐어링 들어갑니다. 원콧 큐어링이 끝나면 투콧 발라주시고 다시 한번 30초 큐어링 들어가주세요. 큐어가 끝나면 전체적으로 탑젤을 발라주세요. 프리엣지도 잊지 말고 꼼꼼히 발라주세요. 핀셋을 이용하여 스톤을 올려주세요. 1분 큐어링 들어갑니다. 큐어가 끝나면 젤 클렌저를 이용하여 미경화 젤을 닦아주세요. 완성되었어요.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